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시작할 텐데요. 준비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물은 펠트 준비하시고요. 패턴 준비하시고, 그리고 초크. 그 크리스마스 장식, 리본, 이렇게 방울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기본 재료로는 뭐 가위, 자, 뭐 라이터, 글루건까지 오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기본 재료 중에 하나는 이 펀칠 하나 준비해 주시면 굳이 장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준비하실 때, 자, 하실 일은 패턴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실 텐데요. 펠트지는 두 장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는 스티커 있는 거 준비하시고요. 하나는 스티커 없는 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턴을 놓고 그리시고요. 그리고 패턴 그리실 때는 펠트 여분 로스 많이 남지 않게 이렇게 붙여서 그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응용하는 부분을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장. 이렇게 해서 스티커 없는 펠트지에 트리 두개 그리시고요. 그리고 스티커 있는 부분에 트리 장식 두 개. 그래서 오늘 전부 네 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다 패턴 그리셨으면 재단에 다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4장 재단하겠습니다. 스티커 붙은 거 2장, 안 붙은 거 2장. 자, 이렇게 2장, 2장 준비하셨으면 이제 4장을 붙일 건데요. 먼저 스티커 있는 펠트지를 반만 대주세요. 반 정도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얘를 스티커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초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안 보이겠죠? 안쪽으로 하셔서 반만 붙이시면 돼요. 반만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반이 붙었거든요. 자, 반 붙이고 나면 다시 다음 부분에 반 이렇게 접어서 위치 잡아주시고 다른 스티커 붙은 패턴.
세트지를 떼셔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반만 떼시면 돼요. 빼시고, 자, 반 스티커 부분이랑 스티커 없는 부분이랑 또 맞닿아서 부착이 되게 모양을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면이 붙었죠? 두 면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없는 펠트를 또 가져오셔서 초코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하시고요. 자, 스티커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교차 마주 보도록 붙이시고요. 자, 일단 마지막 맨 처음에 스티커 부분 떼셔서 마지막 스티커 없는 부분과 교차하시면 내면이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자, 내면을 붙이시고요. 한 번씩 접어서 각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스탠딩 장식으로 쓰실 때 얘가 이렇게 똑바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확인하시고 나면 이제 펀칭을 사용해서 이 트리 장식 라인을 따라서 한 안쪽으로 한 1cm 정도 두어서 이런 모양으로 펀칭을 뚫으실 거예요. 펀칭은 한 각에 한 3개 정도 들어가게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펀치를 한 면에 이렇게 세 개씩 1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펀치를 세 개씩 정도만 내주시면 이런 느낌이 계속 나겠죠. 밑에 부분도 같이 펀칭 세 개 정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 옆면 다 하셨으면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세 개. 이 정도만 펀칭해주시면 이 펀칭만 하셔도 라인도 보이고 장식성도 있고 이 상태로 뭐 굳이 크리스마스 장식 많이 안 붙이셔도 크리스마스적인 느낌 많이 사실 거예요. 관계로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위험하지만 어머님께서 글루건 사용해 주시고요. 글루건 사용하실 때 볼에다가 글루건 한 방울만 쏘셔서 모서리에 붙이시고 붙을 때까지 잠깐만 잡고 계셔야 돼요. 물건 한 방울 써서 모서리에 계속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은 포인트 볼로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별을 달아주셔도 되고, 왜냐면 이제 행잉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낚싯줄을 윗부분에 부착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탠딩으로 사용할 거라 볼을 그냥 같이 붙이겠습니다. 리본 하나 만드실 텐데요. 만드시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원하시는 만큼 다리 잡으시고요. 고리.
그리고 매듭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고리. 이렇게 해서 매듭을 잡도록 고리를 고기에 손을 넣어서 매듭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돼요. 매듭 하나 완성하셨고요. 다리는 나중에 트리밍 하시면 되고요. 또 다리 잡으시고 고리 매듭 부분 또 고리 부분 해서 고리에 손을 넣으시고요. 고리를 당겨 보시면 한쪽은 요 매듭이 작아지는 부분 방향이 있어요. 작아지는 방향을 쭉 당기셔서 왼쪽 오른쪽 고리 사이즈 각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잡으시고요. 다리 잡으시고 고리 매듭 반대편 고리 그래서 고리에 손 넣어서 쫙 잡아주세요. 매듭이 작게 잡으셔야 고가 볼륨 있게 살아나거든요. 자, 이런 방법.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제 트리에 부착할 건데요. 부착하시는 방법은 우선은 리본 뒷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좀 붙여주세요. 자, 양면 테이프 붙이시고 떼시고 그리고 양면 테이프와 오늘 펀칭으로 뚫으신 구멍들을 이용해서 붙일 건데요. 장식을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넣어주시면 반대편으로 이 양면 테이프 끈을 고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주시면 반대편에 리본 장식이 들어가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트리 장식이 들어가 크리스마스 장식이 들어가게. 붙이시고 마무리로 여기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붙여주시면 크리스마스 장식